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35.6%가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. 부정평가는 61.9%로 조사됐습니다. 긍정평가는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해 4.3%포인트 상승했고, 부정평가는 5.1%포인트 하락하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 조사의 60.1%에서 6.4%포인트 하락하며 적극적 부정평가층이 많이 줄었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인심 지지율은 43.8%, 민주당은 38.5%로 집계됐습니다.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5%포인트, 민주당은 0.1%포인트 각각 상승했고,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5.3%포인트입니다. 정의당은 0.1%포인트 상승한 3.2%를 기록했고, 기타는 1.7%, 지지 정당 없음은 11.9%, 잘 모르는 0.9%였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설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지난달 29에서 30일 설문에서 62.7%에 달했습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응답이 40.6%였으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은 22.2%였습니다.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당내 확도는 갈등 등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갈등 심화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이전보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5.2%, 이전보다 더 화합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0.9%였습니다.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.8%였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 친 윤석열 그룹과 친 이준석 전 대표 그룹 간 대립에서 국민의힘 정상화를 위한 선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설문한 결과 국민 33.6%가 윤핵관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. 이어 이준석과 윤핵관 모두 물러나야 한다 28.1%, 이준석은 자숙하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22.5%, 정상화는 힘들다 12.1% 순이었습니다.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설문한 결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.5%로 과반 이상이 응답했습니다. 사퇴 수습 후 사퇴해야 한다는 27.2%, 잘 모르겠다는 4.9%를 기록했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양도구육이나 신군부 발언 등 최근 발언들과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설문의 응답자의 52.4%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1.8%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.8%로 집계됐습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에서 3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%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습니다. 전체 응답률은 5.3%로 최종 1,005명이 응답했습니다. 표본은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과 부여로 추출했고,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